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젠더 이슈가 선거전을 달구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그 입장이 제각각인데요. 갈등 해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일곱 글자의 파장은 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쏘아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는 한쪽에서는 격렬한 지지를, 다른 한쪽에서는 격한 반발을 부르며 단숨에 모든 대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0, 30대 젊은 층의 표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거나 오히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KBS가 충청권 천여 명에게 여가부 폐지 의견을 물은 결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했습니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두 자릿수 지지를 얻었습니다. 18세 이상 20대에서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 기능 조정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젠더 이슈를 거치며 누적된 갈등이 뒤늦게나마 공론화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성별 혐오에 기대거나 때로는 지지율 반등의 카드로 소진하면서 정치권이 해결책보다는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남과 이대녀의 특정 세대 안에 성별 갈등을 훨씬 더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갈라치게 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유권자들의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